3기
정정도
환경 강의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환경 강설 56권 점안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릴 서문을 펴주십시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은 연고이니라.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은 연고이니라. 한편의 힘이니 모든 짓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이니라. 지혜의 힘이니 일체 마음의 행을 아는 연고이니라. 원하는 힘이니 모든 구하는 바를 만족해 하는 연고이니라. 실천하는 힘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이니라. 올라타는 힘이니 모든 탈 것을 내지만 대성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라. 신통병화의 힘이니 낱낱 모공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일체 열에게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고리의 힘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하고 성불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는 연고입니다. 고민을 굴리는 힘이니 한 구절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과 욕망에 맞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일체 지혜의 열 가지 힘을 얻느니라. 이 내용도 역시 이제 뭐 56권째 경전을 그 출간하기까지의 뭐 사연들을 쓰는 것도 서문이 되겠지만은 그 개인적인 사연 써봐야 그 사람의 한계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전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서문으로 올리는 것이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늘 이렇게 81권의 서문에 그 여러 가지 뭐 책을 낼 때 사연들과 또 요약한 내용과 이런 것을 쓰는 시의 서문은 불과 몇 번 안 됩니다. 한 세 번이나 될까, 네 번이나 될까. 그리고 거의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문만 모아도 하나의 좋은 경전이 돼요. 아주 좋은 경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열 가지 힘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으로 살아가죠, 사실은. 첫째는 이제 신체의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그 근본이 되는 힘이 육신에 대한 힘입니다. 이 육체에 대한 힘이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그 몸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호흡도 열심히 하고 힘든 데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게 첫째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관리야. 몸 관리 다음에 마음 관리라. 그 마음을 또 이제 잘 관리해야 내가 그러죠. 봉행불교 상습심이라 환경에 있듯이 불교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거,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그 표현들을 자주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음 관리, 몸 관리 잘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 관리라. 마음 관리 잘 못하면은 몸 관리 아무리 잘해놔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별로 좋은 삶이 못 돼요. 행복한 삶이 못 돼. 근데 사실은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거의 마음 관리에 따라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설사 몸이 뭐, 영, 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정도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 관리라. 마음 관리 잘 하면요, 몸이 어지간히 좀 탈라서도, 그,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져버리면은, 그만, 그 삶이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참몸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그래 마음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한 말이 천번만 번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이런 그 대승경전 환경을 공부하는 일은 몸 관리 잘하는 방법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 잘하는 법, 이런 것을 이제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뭐라고 할까, 풍요롭고, 또 이제 질이 향상이 된 그런 그 삶을 그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깊은 마음의 힘이니 열 가지 중에 처음에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는 영광이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깊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아주 깊으면은 그냥 그 표면에 그 물결의 표면에 떠서 출렁거리는 그건 촐랑거린다 해야 되겠죠. 촐랑거리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참 깊은 곳에서 위에서는 파도가 쳐도 밑에서는 조용하고 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의 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의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그 세파 그건 그야말로 촐랑거리는 물결과 같은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섞이지 않는 영광이라 첫 구절부터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60, 70 되고 세상 교육 다 받고 배울 거다 배우고 경험할 거다 했다 하더라도 인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향상하고 인격 향상을 하고 자기 인품을 갈고 닦는 거. 그것이 이제 뭐 금생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늘 말씀드리듯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참 공부해보면 많고 많죠. 여기 가서 이 법문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저 법문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이 경전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저 경전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많이 이제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취사 선택이 이제 되죠. 저절로 자기의 지혜에 의해서 취사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 공부에 욕심내는 것,
공부에 욕심을 자꾸 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자꾸 이제 자기 지식이 높아가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 막비는 무식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것은 무식한 것만 갖지 못하다. 무식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고인의 말씀인데요. 견문이 없는 것, 무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견문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학식도 물론 해당되겠지만은 세상 사는데 견문이 부족한 것. 그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다. 막비는 무식이라. 또 거기에 대꾸가 뭐가 있는 거 하니 막천호 무골이라 그랬어요. 뼈 없는 것만 뼈 없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뼈 없는 것, 저건 뼈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죠. 그게 이제 지조가 없다, 고집도 없다, 깡아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지조가 없다, 의리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무골이라, 무골충. 뼈가 없다. 뼈가 없는 것이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그 뼈 없는 게. 안 그래요? 그 뭐 여기에, 저기에 그냥 약간의 그 저 이해관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면은 그 옆에서 보면 참 그, 추해 보이잖아요. 추해 보이잖아. 천박해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별 그런 그 큰 소득도 아닌데 그거에, 거기에 흔들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거, 그거 아주 그게 이제 천박해 보이는 거죠. 야, 옛날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막천호 무골이라. 뼈 없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은 없다. 자, 뼈 없는 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자녀들에게 각자 인생도 뭐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뒷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 세상 살면은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견문도 꼭 필요합니다. 견문을 넓혀야 돼요. 막천호 무골이라, 막비노 무식이라, 빈자 가난할 빈자, 무식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다. 뭐 헐벗고 못 입고 못 먹는 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게 가난한 거야. 아, 옛날 사람들 참 이렇게 정말 뼈 있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런 게 이제 다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그 깊은 마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아주 우리가 그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새겨 보면은 참 그 의미심장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선물이 예, 돌아왔죠.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책이 나오기는 한 두 달 전에 나와가지고 저 뒤에다가 쌓아놨는데 오늘을 기다렸어요. 오늘 10월 상달에 선물하려고.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하루에 너무 많이 읽지 말고 한 구절만 읽으세요. 아껴두고 아껴두고 그래 이제 읽으면서 음미해보고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연관시켜서 또 해석도 해보고 또 글씨 쓰는 분들은 또 그 모필 글씨로 근사하게 한 구절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아주 그 불교 신문에 그전에 연재하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또 요즘 이제 새로운 어떤 디자인으로 이렇게 아주 그 책을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님들에게